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.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요. 금돈이 나오는 절구. 읽어드릴게요. 여기 피고 디그리요. 여기입니다. 지금 페이지.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. 형제 틈만 나면 싸움을 했습니다. 어느 날 형제는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. 칙! 나는 벌써 나무 다 했는데 형제 뭐하고 있는 거야? 분명히 빈 지게나 지고 내려올 게 편해. 동생이 선비를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. 동생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형이 이상하게 생긴 절구를 굴리며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. 더 잘 보이게. 쿵! 그게 뭐야? 산에서 주웠는데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왔다고.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 힘을 합쳐 절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. 끼고 지저분한 절구를 깨끗하게 닦으니 실만한 절구가 되었습니다. 이만한 곡식이 짜일 수 있겠다. 형이 저번에 짜다 완의 옥수수를 깨길 짜다보다 형이 신이 나서 절구를 옥수수를 넣고 꾹꾹 찍었어요. 쿡쿡쿡으로 잘 풀린다. 난 별로 잘 못 찌는데. 잠시 후 절구에서 짜릉짜릉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. 형제는 절구 안에 들어가 보니 굴속의 알맹이가 전부 금돈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. 와! 이 절구 완전 신기하네요. 와! 나도 이거 절구 갖고 싶다. 형, 이건 보통 절구가 아니야.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됐어. 순식간에 버럭 부자가 된 형제는 대것 같이 큰 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. 호호. 어느 사이 동생은 절구를 혼자 갖고 싶은 욕생이 생겼습니다. 형! 왜 절구를 형의 집에 두어야 돼? 이제 우리 집으로 가져가겠어. 무슨 소리야? 하는 거냐? 내가 좋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. 형이 말했어. 나도 형과 같이 힘들게 절구를 골랐잖아. 그러니까 내 것도 돼. 이건 동생이 말했어. 동생이 말했어. 우스, 제 손. 죄송합니다. 여기. 동생들 말을 했던 절구를 끌어내려고 하는 형님 절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? 궁금. 그만 절구는 말을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. 절구는 달다미에 붙이면서 쩍 가고 갈라져 버렸답니다. 이건 어쩌지? 절구가 깨졌잖아. 형제들은 자신의 욕심을 땅에 치며 후회했습니다. 땅에 치며 후회했답니다. 절구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답니다. 흑흑흑. 욕심이 너무 심했네.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? 이제부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. 오늘은 책 읽어주는데 어땠나요? 재밌나요? 키맛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이빠이.